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훈련을 쉬는 관계로 흥미있는 팔씨름 시합에 대해서 같이 초보자의 입장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탑8 경기에서 옹갈베브 선수와 세계 1위 레반 선수의 경기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반전의 사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저렇게 손을 빼서 슬립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전 탑8 경기인 알렉스 쿠테차 선수와 옹갈베브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을 때 사진이고 옹갈베브 선수 키 187cm에 100kg 정도 됐고요. 쿠테차 선수는 뭐 팔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키 2m 3cm 입니다. 자, 카자흐스탄의 영웅 옹갈베브 선수의 등장신이에요. 예, 후드티를 써서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앞에 여성분한테 눈이 가네요. 자, 저 깃발 대신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으면 딱 할리퀸일 것 같아요. 체급 대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자, 그 다음 알렉스 쿠데차 선수입니다. 그냥 등장 자체가 묵직하죠. 무슨 프로레슬러를 보는 것 같네요. 아니, 같은 여성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야? 자, 어쨌든 경기 보겠습니다. 자, 신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슬립을 유도해서 스트랩 매치로 가게 되고요. 자, 지금 탑롤로 같이 쳤는데 강력한 피지크에 알렉스 선수가 선기를 잡아갑니다. 하지만 옹갈베브 선수 탑롤러이지만 저렇게 인사이드 방어에도 아주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엘보 파울로 재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립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레퍼리스 그립으로 하고요. 저기선 절대 움직여선 안됩니다. 왼손 빼고요. 자, 시작해서 스타트는 옹갈베브 선수가 빨랐지만 쿠데차 선수가 강력한 탑롤 무브로 승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슬립을 내서 옹갈베브 선수 스트랩 매치 유도하고요. 자, 이번에 바로 훅 포지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저렇게 신장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엘보 파울이 특히 많이 나게 돼요. 자, 쿠데차 선수 확실하게 엘보를 뒤로 뺀 상태에서 다시 드밀어서 팔의 각도를 높여서 탑을 점령하게 되지만 옹갈베브 선수 탑롤러지만 인사이드 디펜스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한국 왔을 때도 어마어마했고요. 자, 저기서 넘겨야 되는데 도대체 넘어가지가 않아요. 자, 쿠데차 프레스로 전환해도 안 됩니다. 자, 옹갈베브 선수 전력을 다해서 잡고 있고 집중력 보세요. 절대 흔들림 없습니다. 엄청나게 힘들 거란 말이죠, 저 상황이. 그렇지만 절대 틈을 보이지 않고 기다리면서 틈을 노립니다. 자, 이때 집중력이 흐트러진 알렉스 선수가 엘보 파워를 하나 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손을 높이며 탑롤을 쓰기 위해서 쿠데차는 몸을 낮췄고 위에서 내려찍기 위해 옹갈베브는 한껏 몸을 높였습니다. 바로 훅으로 어택이 들어가지만 알렉스 선수 다시금 전환근에 각을 세우면서 탑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저렇게 스트랩이 묶여있지 않으면 이런 경기 운영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팔씨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슬립으로 스트랩 매치를 유도하는 것을 상당히 비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피지크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선수들은 슬립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쿠데차 선수 어떻게 해서든지 탑을 유지하려고 하고 옹갈베브 선수는 사이드로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왼쪽 옹갈베브 선수 저렇게 마른 팔로 어떻게 큰 힘을 낼 수 있나. 지금 피지크 차이 보세요. 저게 속된 말로 거의 미쳤다고 보는 거거든요. 엄청납니다, 옹갈베브 선수. 자, 일반 사람 저렇게 하면 팔 부러지고 힘줄이나 인대 다 뜯어지고도 남습니다. 국내 탑급 선수 중에서, 국내 프로 선수 중에서 저런 디펜스를 비슷하게나마 하는 게 아마 저인 것 같은데요. 보통 내구성으로는 절대 저 방향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탑롤 무브에서 상당히 힘이 빠진 쿠데차 선수 엘보 컨트롤이 이제 제대로 되지가 않죠. 이제는 뭐 서로 힘이 빠져서 스트랩으로 가게 되고요. 옹갈베브 선수 그립에 힘이 많이 털렸지만 스트랩과 강력한 사이드, 관절을 잠그는 거예요. 저게 근육으로 한다기보다는 관절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비가 알렉스보다는 많이 덜합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향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체력적으로 알렉스 선수가 많이 뒤처지면서 팔이 돌아가는 각도가 상당히 크죠. 지친 거예요, 지금. 점점 승은 옹갈베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좀 더 여러 개의 무기를 갖추고 있던 옹갈베브가 알렉스의 약한 부위를 공략해내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탑롤이 아니라 완전 훅으로 들어가고요.
높게 그립을 잡으려는 알렉스 덕분에 손 나를 집어넣는 인사이드 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이번에는 알렉스가 스트랩 매치를 했어요. 자, 웅가베브 다시 한번 어택. 팔 펴졌습니다. 지금 토두류인가요? 토두류? 이조차도 지금 팔꿈치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스트랩 매치. 자, 웅가베브 어택. 알렉스 선수는 이제 더 이상 어깨 토크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자, 저 정도의 피지크 차이를 극복하는 웅갈베브 선수가 왜 반전, 역전의 대가인지 여러분들께서는 보셨고, 상당히 정말 저 체급에서는 낼 수 없는 강력함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엄청난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봤을 때랑 좀 설명을 넣었을 때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초보분들이라도 좀 더 팔씨름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